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무짱 일본어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어 드라마 영상 보시기 전에 저랑 단어와 문장 보시고 같이 넘어가실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증상이라는 단어예요. 증상. 쇼조 라고 있죠. 증상. 쇼조. 장음으로 쇼조 라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지능은 진어. 진어. 여기도 장음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어. 지능은 진어. 자, 확실히. 확실히는 가크지진이. 가크지진이. 확실히. 가크지진이.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인식은 니인식기. 니인식기. 자, 니인식기고요. 자,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지자와 식자 연결하셔서 지식기. 지식기 하시면 돼요. 자, 진행은 스스무죠. 자, 진행 단어는 신코. 신코. 여기도 고우가 아니라 신코. 장음으로 신코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비전이. 비전이. 상당히. 비전이. 자,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비전이 다까이 됐어요 하시면 되죠. 비전이 중요한 단어고요. 자, 신경. 신경은 신께. 신께. 여기도 깨이가 아니라 장음으로 신께. 장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신께. 자, 그 다음 잔혹하다라는 저기 나형용사인데요. 자, 잔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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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나형용사는 자, 다를 나로 바꾸고 명사를 수식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잔혹한 것 하면은 잔혹나 것도. 잔혹나 것도. 아니면 잔혹한 사실 그러면 뭐 잔혹나 지지츠 하시면 되죠. 잔혹하다. 명사 수식할 때는 나로 바뀐다는 거.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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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고요. 파괴되다 그러면 파괴 사레르. 파괴 사했다 하시면 되고요. 자, 떼시마우. 뭐뭐 해버리다죠. 자, 과거형은 떼시마다 가 되겠죠. 자, 우리 먹다. 다베르. 먹어버리다는 거죠. 다베테시마우. 과거로 쓰면 다베테시마다. 미루는 미테시마우. 논데시마우. 마셔버리다. 자, 타버렸다. 과거로 쓰면 노테시마다 하시면 되고요. 자, 병이 났다에 났다. 나오르죠. 나오르. 비옥기가 나왔다. 비옥기가 나오르 해서 나오르 같다고요. 카기리.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해서 카기리. 동사역 쓰시면 되고요. 자, 완치. 칸치죠. 완치. 칸치. 칸치시다. 완치고요. 자, 봉오리 해서 즈보미. 즈보미. 자, 꽃봉오리 얘기할 때는 하나노 즈보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문장 볼게요. 자, 몸을 움직이는 신경이 파괴되어도 지능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끊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몸을 움직이는 신경이 해서 카라다오 우고카스 신께가 파괴되다. 파괴사리죠. 파괴되어도니까 파괴사리때모 지노우니와 지능에는 지노우니와 지능에는 어떤 문제도 무슨 문제도 해서 난 노몬다이모 아리마셍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카라다오 우고카스 신께가 파괴사리때모 지노우니와 난 노몬다이모 아리마셍. 자, 몸을 움직이는 신경이 파괴사레르 파괴되어도 지능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자, 다음 쓰기. 자,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않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다. 카라다오 우고카시타이노니 우고카나이. 샤베리타이노니 샤베레나이. 자,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논이고요. 기본형에 자, 우고카나이 움직이지 않다. 움직이다가 우고크죠. 나이형은 쿠를 아로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 우고카나이. 자, 샤베리타이 말하고 싶은데 샤베리타이 논이 샤베레나이. 샤베루의 가능이죠. 그래서 루를 내로 바꾸고 레르 붙여서 샤베레루에 나이를 붙여서 샤베레나이가 되고요. 자, 과거형은 어떻게 될까요? 카라다오 우고카 시타카타 노니 우고카 나카타.
샤베리 따까타니 샤베리 나카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자, 제가 아는 한 안치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타시노 시루카기리 간지시타레와 이치데모 아리마센. 아타시노 시루카기리 간지시타레와 이치데모 아리마센. 이치도모 아리마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듣고 영상 넘어가실게요. 症状 知能 確実に 認識 進行 非常に 神経 残酷だ 破壊 てしまう 治る 限り 感知 つぼみ 体を動かす神経が破壊されても 知能には何の問題もありません 体を動かしたいのに動かない 喋りたいのに喋れない 私の知る限り感知した例は1でもありません。 症状はゆっくりですが、確実に進行します。ただし、体を動かす神経が破壊されても知能には何ら問題ありません。体を動かしたいのに動かない、喋りたいのに喋れない、 そういう自分をしっかりと認識できてしまうんです。非常に残酷な病気です。治りますよね。治るんですよね。私の知る限り感知した例は一例もありません。 みんなで 無駄なことするのも 悪くないんじゃないかな。 だって私たちには まだまだたくさん 時間があるんだから。 花ならつぼみの私の人生。 症状はゆっくりですが、確実に進行します。ただし、体を動かす神経が破壊されても知能には何ら問題ありません。体を動かしたいのに動かない、喋りたいのに喋れない、そういう自分をしっかりと認識できてしまうんです。非常に残酷な病気です。 私の知る限り感知した例は一例もありません。みんなで 無駄なことするのも 悪くないんじゃないかな。 だって私たちには まだまだたくさん 時間があるんだから。 花ならつぼみの私の人生。